하나로 통신배 투니버스 스타리그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정말 마음속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세계 최강 그르르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역시 그 명성답게 결승까지 올라온 기욤 패트리 선수 평소와는 다른 아주 굳은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조금 다르네요, 평소하고. 네, 자, 강도경 선수입니다. 아마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 최대 히어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 진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HOT 486, 그리고 그르르르.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1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될지 지금부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은 11시 방향입니다. 프로토스의 기욤 패트리. 평소와는 사뭇 표정이 다르죠? 시작할 때 보니까 강도경 선수도 그렇고 기욤 선수도 그렇고 싱글싱글 웃고는 있는데 전위가 불타오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자, 강도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 방향입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아래 위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날리고 있네요. 네. 일단 저그 대 프로토스에서 저그가 유일하게 프로토스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것이 이제 초반 멀티를 빨리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한 네. 면에서 뒤쪽 편에 이제 멀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수송력을 해서 빠른 멀티를 띄고요. 그리고서 일단 상대 기욤 선수가 컷에어를 많이 생산해서 공중 오버로드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히드라만으로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스포콜론을 반드시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이 기욤 선수가 이 맵에서 이제 변성철 선수의 저그를 상대로 엄청난 수의 이제 컷에어 오버로드를 마구 사냥하는 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저그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변성철 선수는 그때 기욤 패트리 선수의 어떤 심리전에 약간 말려가지고요. 저 컷에어 어느 정도 컷에어로 이제 이 오버로드를 괴롭히는 작전 이후에 바로 리버나 이런 드랍이 올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포어 콜로니를 지어야 될 타이밍에 성큼 콜로니를 짓는 이런 판단착오를 했던 게 좀 크게 작용한 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기욤 선수의 정찰력인지 운인지는 몰라도 아마 정찰력이겠죠. 기욤 선수가 변성철 선수가 이제 히드라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많은 수의 히드라 리스크를 대량으로 이 러커로 변태시키는 그 타이밍에 들어와서 또 오버로드를 많이 사냥을 했었어요. 지금 강도경 선수의 빌드를 봤을 때요. 이 두 번째 해체를 먼저 싣고 있거든요. 저것은 지금 이 강도경 선수 그동안 이제 선맵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뮤탈리스크와 그리고 디바우로와 스콜지로서 컷에어를 상대를 아주 잘해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기욤 패트리 선수가 컷에어로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강도경 선수 지금 히드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도경 선수가 그 김태목 선수를 이길 때도 먼저 이 출발은 저런 식으로 했었죠. 그 강도경 선수가 트윈의 처리 가고 그 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모으면서 러커를 만들어서 러커 드랍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멀티 빨리해서 그 이후에 뮤탈리스크 스컬지 체제로 전환했었던 거였거든요. 자, 강도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강도경 선수 레어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히드라리스크 대는 지었습니다. 아직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컷헤어가 둘인데 이 두 개의 컷헤어에서 3개 벌써 3개네요. 예. 네. 대여섯 기로 드는데 금방이거든요. 변성철 선수하고의 4강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렇지만은 항상 멀티가 이 정도 타이밍 때 했었거든요. 네. 역시 지금 콜론을 짓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컷헤어 이후에 어떤 드랍에 의한 공격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히드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컷헤어를 방어한다면 사실 상당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콜리를 반드시 건설해야 되겠죠. 오버로드를 한 군데 모아두고요. 그리고 그 밑에 히드라리스크를 두는 게 훨씬 낫죠. 리볼루션 챔버를 짓고 있는 강도경 선수. 자, 스포콜로니를 좀 빨리 한 부엌이 좀 생산을 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업 패트리 선수 포톤 캐논을 짓는데 이것은 강도경 선수가 히드라를 많이 만든 것을 보고 상대편의 드롭을 좀 견제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또 지었네요, 기업 선수. 그리고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열심히 가동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아, 만약에 이제 대테란전에서 드라군 페스트를 했다면은 드라군의 이제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커세어의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강부경 선수가 뒷마당에 멀티를 시도할 듯한데, 아, 이곳에 수비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변성철 선수도 이곳에 리버 드랍을 당해서 그만 머리가 깨지는 수모를 당했었거든요. 자, 스타게이트가 둘입니다. 커세어 숫자 많은데요. 다섯 개입니다. 예, 여섯 개죠, 여섯 개. 네. 멀티를 시도합니다, 강도경 선수. 예, 강도경 선수 이제 스포어 컬러링도 만들어 뒀고요. 예, 저런 식으로 수비를 해놓으면 커세어로 사냥을 한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네. 커세어의 희생이 꽤 따르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오버로드 한 두세 기를 잡기 위해서 커세어도 서너 기 정도는 희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욤 선수도 이제 함부로 오브로드를 사냥을 하진 못하고요.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짓는데요. 지금 기어 배트리 선수, 강도경 선수의 히드라 드랍을 상당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포토캔으로 상당히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욤. 예, 기욤 선수는 괜히 무리하게 지금 오브로드 사냥하다가 커세어를 많이 잃느니 그러니까 제공권을 장악하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커세어를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낫죠. 아, 지금 기욤 패트리 선수의 생각은요, 뭐냐면은 결국 자신도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멀티 싸움이 곧 승리의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다른 멀티를 또 동시에 뛰고 있네요. 한시 방향이죠. 네. 기욤 패트리 선수의 멀티. 그렇죠. 저건 무리하는 건데요. 커세어가 네. 제법 잡혔죠. 이번에 좀 무리하게 오버로드를 네. 사냥하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것은 아마 저 안에 드론이 실려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론 내렸네요. 성공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지만 저 지역을 지키기가 이제 어렵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 지역에다가 이제 강도경 선수가 해처리를 건설을 하면 말이죠. 기욤 선수의 어떤 집중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기회를 노려갖고 타이밍 좋은 드랍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이렇게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예. 이렇게까지 가슴 설레는 경기는 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강도경 선수도 리탈리스크를 생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일단은 정찰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저 커세어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커세어를 막하기 위해서 디바우로와 기타의 조합으로서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 패트리 선수. 리본가요? 질럿인데요. 질럿 드랍인데요. 절묘한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강도경 선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좀 없긴 없어요. 네. 자, 지금 질럿이 셋. 이게 이 기욤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리버 태클을 탈 여유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확장을 많이 했고 또 확장을 많이 하면서 기욤 선수는 아마도 이제 커세어로 공중을 장악한 다음에 캐리어로 지금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리버를 만들 여력까지는 없는 거죠, 자원상. 네. 방금 전에 기욤 패트리 선수의 드랍 결국 손익을 따진다면 기욤 패트리 선수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강도경 선수 스콜지를 이용해서 이제 정찰하고 있는 거죠. 네. 기욤 패트리 선수, 강도경 선수의 드랍을 대단히 신경 쓰는군요. 예. 일단 기욤 패트리 선수 언제까지고 저 커세어만으로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 커세어로서는 정찰용이나 오버로드 드랍을 방어하는 데서 사용하라고요. 이제는 프로토스의 꽃이라고 해지는 하이테플러를 생산을 해서 멀티 지역에서 방어도 하고요. 그리고 아르콘으로서 어떤 드랍을 이용해서 상대 멀티 지역을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섬전에서 커세어가 뮤탈리스크에게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만
이 커세어가 뮤탈리스크와 다른 맹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뮤탈리스크는 기동성을 이용해서 막 돌아댕기면서 만약 운만 좋으면 셔틀도 사냥할 수 있고요. 멀티를 하기 위해서 넥서스를 소환 중이라거나. 자, 지금 들어갑니다. 기염 선수는 캐리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강동영 예, 선수. 강동영 선수가 뮤탈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 뮤탈리스크로 기염 선수의 지금 그렇죠. 커세어를 유인을 하는 거죠. 이거군요. 아, 강동영 선수. 강동영 선수 멋져요. 네, 자, 핫한 드롭이 시도됩니다. 하이템 플러가 없다면 캐롬만으로는 힘들죠. 자, 강동영 선수 본진에 많은 세 히드라가 떨어집니다. 자, 진럽 밖에를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강도경 선수 필살의 전술입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의 부대 공격을 합니다. 이미 포톤 캐논은 두 기 깨졌고요. 뒤쪽에 있는 포톤 캐논이 공격을 합니다. 지금 수비할 수 있는 유닛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용 선수가 이 공격 유닛 어떤 진짜 결정타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닛으로 이 캐리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캐리어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나스타게이트 깨졌고요. 지금 공중에서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사냥합니다. 거의 모든 오버로드가 다 파괴됩니다. 그건 지상에는 아직 히드라가 남아있습니다. 질럿이 나와서 수비를 합니다만은 여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강대근 선수 아주 타이밍이 아주 좋은데. 절묘한데요. 네, 오버로드 저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저그가 이제 저 멀티기세를 늘려가지고요. 미네랄만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오버로드 만들어내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럼요. 자, 보통 캐논 깨고요. 그러면 이제 무인지경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리버가 간헐적으로 생산이 돼서 수비를 하러 나옵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본진 피해가 큰데요. 자. 아, 근데 강동경 선수 지금 저기를 치기보다는. 플리티콘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강동경 선수는 로보틱스 서포티드 베이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네. 예, 강동경 선수 지금 하이브로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디바워러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커세어에 충분히 이제 대항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자, 플리티콘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기온 패트리 선수 포톤 캐논을 계속해서 워프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하이 템플러가 없는 상황에서 디바우로 가디안이 뜬다면 아! 플리티콘 깨집니다. 자, 계속해서 기온 패트리 선수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아, 기온 선수가 한 가지 이 좀 그 아쉬운 측면, 프로토스 유저스도 아쉬운 측면이 한 가지 딱 있었다면 말이죠. 기온 선수 스스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템플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예, 리버 위주로 이제 보통 플레이를 하고 템플러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상대방이 히드라 위주라면은 그게 뭐 성전이 되었건 뭐 지상전이 되었건 템플러가 필요하거든요. 자, 기온 패트리 선수 아주 뭐 고무줄 같은 팽팽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단 한 번의 드랍이 성공을 하면서 기온 패트리 선수의 본진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 대단합니다. 많은 새 프로브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요. 자, 게이트웨이와 사이버네틱스 코어까지 깨질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온 패트리 선수 경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강도경 선수는 기온 선수 보십시오. 다시 캐리어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원은 꽤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글쎄요, 디바워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온 선수 어렵거든요. 디바워러가 그러니까 이 제공권을 어느 정도 이 커세어와 대등한 수준으로 맞춰주고요.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가 드랍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기온 패트리 선수 이제 본진과 본진 뒷마당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본진을 1시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3시 쪽에 또 다른 멀티를 시도하는 기온 패트리 선수입니다. 경기 멋진데요? 네,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자, 강도경 선수의 본진도 자원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강도경 선수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어떤 멀티 지역에 확인하러 이렇게 다녀도 좋을 텐데요. 저것은 일단 가디안이나 디바우를 만들기 위해서 일체 안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본진에 있는 상황에. 그래도 패트리 예. 선수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까지 살아난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기온 패트리 선수, 강동경 선수의 방금 전 그 드랍된 아랑곳하지 않고 한시 쪽에 멀티 기지를 잘 돌려가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기온 패트리 선수가 캐리어를 그렇죠. 강동경 선수 저거 지금 디바로를 변태 시도하는데요. 기용 선수가 그거를 조금 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무방비죠. 디바오로 지금 변신 중인 저 코쿤들 말이죠. 자, 스포 콜론이 근처고요. 히드라 디스크가 그 곁에서 지금 어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오가 아무리 강력하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캐리어의 자원이라면 힘들죠. 바로 취소를 하는군요. 네, 강동경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커세어 수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아, 근데 강도병 선수 약간 손해를 본 게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버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디바워러나 이 가디언으로 변태를 시키고 있다가요. 변태를 시키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도로 뮤탈리스크로 살아나면서 자원은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에너지가 1, 2밖에 안 남은 뮤탈리스크라도 가디언으로 만들다가 다시 취소를 해서 뮤탈리스크가 되면은 생생한 뮤탈리스크로 다시 살아나는 네. 일종의 이제 버그성인 이런 저그에게 아주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게 되면 뮤탈리스크 자체가 없어집니다. 물론 자원은 회수가 되지만요. 네. 일단 기언 패트리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캐리어를 모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디바워러가 지금 생산이 됐군요. 디바워러와 스컬지의 조합입니다. 자, 캐리어 두 기. 글쎄요, 기언 패트리 선수의 캐리어 한 너댓 기만 돼도 무서운데요. 예, 근데 캐리어가 모이기 전에 저 스컬 이 커세어들을 그 강도경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없애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강도경 선수. 지금 기욤 선수의 원래 그 본진인 11시 지역은 어떻게 됐나요? 아, 11시 지역도 완벽하게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파일럿 몇 기, 그리고 넥서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캐리어를 이 운용을 하는 데는 파일럿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도경 선수의... 캐리어 움직이는데 저 캐리어가 만약에 노린다면은 일단 강도경 선수의 멀티 지역을 먼저 노릴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겠죠. 지금 캐리어가 3개나 모여있는데요. 아, 강도경 선수가 아직 저 캐리어를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아, 스컬지와 디바워러 그리고 뮤탈리스크죠. 일단 강도경 선수도 11시 지역에 드랍을 하고 나서 타격을 준 다음에 기언 패트리 선수가 멀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병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캐리어와 상대를 하기 위한 저그의 가장 유용한 유닛이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일단 디바워러와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 조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파일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디파일러와 히드라이스 콤보라든지요. 답답한 것은 지금 기욤 패트리 선수가 여전히 여러 기의 커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기욤 패트리 선수도 커세어와 캐리어의 조합이라면 강도경 선수로서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 그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이 스컬지로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아 그렇죠. 이 전문전쟁이 붙었을 때 스컬지로 캐리어를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커세어를 먼저 일단 없애주는 게 좋아요. 네. 아, 커세어가 숫자가 많은데요. 아, 저 정도라면 그 강도경 선수 아직 유닛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 업그레이드 차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기욤 패트리 선수, 역시 대단한데요. 네, 자, 공중에서 막붙습니다. 아, 지금 캐리어 한 기 파괴됐고요. 네. 자, 스컬지와 뮤탈리스크 디바오로의 조합. 아, 가디언도 있고요. 커세어를 거의 다 잡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 그런 거예요? 커세어들은 도주를 냈죠. 아, 그렇군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 역시 디바오로 막강합니다. 네, 일단 후퇴. 일단 두 선수가 함부로 하지를 않는군요. 아, 이거는 참 이 구경하는 입장에서 정말 재밌는데요. 스컬지의 숫자가 많고요. 디바오로와 뮤탈리스크 조합입니다. 아, 가디언도 있고 그렇죠.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쨌거나 지상에 있는 건물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자, 가디언이 기언 패트리 선수의 멀티 기지 중에 한 곳을 공격합니다. 일단 강도경 선수의 공중 유닛의 업그레이드가 여기네요. 자, 커세어가 스피드 오는데요. 그러자 디바오로와 메탈리스크가 공격을 갑니다. 자, 포톤 캐논이 지금 깨졌습니다. 자, 그러자 캐리어와 커세어 조합. 과연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이야. 절묘합니다, 강도경 선수. 커세어들이 뒤에 있는 쪽으로 가서 일단은 그 스컬지들은 뒤에다가 숨겨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커세어들이 디바워러를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그 타이밍에 그 스컬지들을 갖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캐리어들을 잡아줬는데 아유, 굉장합니다, 진짜. 네, 강도경 선수 대단합니다. 유닛 조합뿐만 아니라 지형까지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는 전통사. 아, 그래, 굉장하다. 또다시 스컬지. 네. 기영 선수의 캐리어 숫자가 대단히 많이 줄었죠.
계속해서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디바워로 그리고 가디언. 가디언은 지금 리오 패티 선수의 멀티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고요. 아, 캐리어! 한기 남았네요, 한기.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도경 선수 피해가 큽니다. 그 어쨌거나 강도경 선수는 이 가디언을 보유해서 기염 선수의 이 건물들을 공격을, 건물들과 그리고 생산 유닛들, 그러니까 이 프로보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뭐죠, 저 기염 선수 같은 경우는 캐리어를 어쨌건 잃게 되면 공격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뮤탈리스크와 디바울의 조합이라면 캐리어와 커스의 조합으로 상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스컬지를 생산해내니까 사실 저 스컬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연사력이 좋은 커세어가 상당히 모여있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사력이 커세어가 좋을 때의 얘기고, 디바오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디바오로의 공격 자체는 스플래시가 아니지만 저 보라색 이렇게 끈끈이 묻어있는 점에 에시드 스포어라는 그 특수효과인데요. 저 특수효과는 또 이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효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세어들의 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예, 엄청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스컬지들을 잘 못 잡게 돼요. 자, 아마 이런 경기 세계 대회에서도 보기 드문 경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하이템플러를 생각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하이템플러 안 만들고 힘들죠. 아, 그래도 너무 저렇게 소모전이 되게 되면요. 기염 선수가 그 멀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경 선수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강도경 선수는 기욤 선수의 멀티를 이제 파괴를 해주고, 아, 강도경 선수 좀 멀티를 더 확장해가지고 히드라 리스크도 좀 보유해가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더 끌게 되면 하이템플러가 나오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아, 다시 한번 교전이 펼쳐집니다. 공중전입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멀티 지역에서 두 선수의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디바오로와 뮤탈리스크의 조합, 그리고 가디언은 지상 유닛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상 건물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는 가디언. 자, 캐리어 또 커세어. 지금 기업 배터리 선수 가디아를 1점수 하고 있는데요, 커세어로. 네. 그래도 저 디바오러라는 유닛이 역시 진짜 세요. 대단하군요. 예, 정말 강한 유닛이면서도 어떤 그 이 서플라이 말이죠. 이제 테란 유닛으로 치면 서플라이고, 이제 이 저 적으로서는 오버로드인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유저들이 밥통이라 그러죠. 네. 그 밥통을 2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거든요. 네. 자, 캐리어 또 많이 잃었죠. 한 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셔틀에 태워가지고 이제 이 저 프로보드를 태워갖고 도망을 치는 모양인데. 자, 강도경 선수 찬스 아닌가요? 강도경 선수 절묘하게 타이밍을 압니다. 기엄 패트리 선수의. 아, 그러면서 강도경 선수 지금 멀티 늘려나가고요. 대단하군요. 방금 같은 그런 치열한 교전을 펼치면서 어느새 그 멀티를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예, 동시에 두 군데의 멀티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아, 참 글쎄요. 일단 기욤 선수는 이제 템플러를 보유를 아콘을 많이 만드는군요. 아콘을 만듭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강도경 선수에게 많이 기울었네요. 예, 왜냐하면은 기욤 선수가 자원과 유닛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기욤 선수도 지금 자원이 상당히 넉넉한 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유닛을 거의 다 잃었죠. 자, 히드라 리스크를 만듭니다. 기욤 선수 지금 아르콘을 태운 것 같죠, 셔틀에. 자, 그렇다면 저것은 아마 5시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한데요. 히드라 리스크가 풀립니다. 강도경 선수는 이 지역에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나이더스 커널이 보이죠? 네. 저 지역을 통해서 히드라 리스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콘에게 히드라는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네. 자, 그런데 공중에서. 그렇죠. 캐리어도 수비를 합니다. 자, 아콘은 다 잡았습니다. 만약 뮤탈리스크와 뭐, 디바오로 스컬지가 이제 캐리어와 교전 중일 때 아콘이 드랍이 된다면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예. 또다시 강도경 선수의 예. 공중 유닛과 마주칩니다. 캐리어 깨질 것 같은데요. 아, 기업 선수 어렵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자, 아콘이 있으면 뒤로 빼줘야 되고요. 아, 기욤 선수 조금 답답한 거는요. 기욤 선수 이렇게 답답한 그 플레이는 처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욤 선수가 아무리 하이템플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도 말이죠. 필요할 때는 써야죠. 자, 가디언. 가디언이 먼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3시 방향 멀티적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곳이 깨진다면 걷잡을 수 없이 강도경 선수 쪽으로 승기가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영 선수 여기가 파괴가 된다면은 어떤 자원이 확보되는 곳이 별로 없겠죠. 네. 자, 뮤탈리스크 공격을 하고요. 자, 이 적에 보통 캐논 깨집니다.
아, 강도경 선수 컨트롤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히드라 체제였다면 당연히 드랍은 예상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현 패트리 선수는 커세어만으로서 다량 보유함으로써 그 드랍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했었던 모양이에요. 자, 기현 패트리 선수 다급합니다. 포톤 캐논을 일단 수비하는 데 급급하고요. 공격은 이제 뭐 아직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 기어 패트리 어떤 선수입니까?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게임이 서서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만약에 저렇게 드랍을 이 강도경 선수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 기욤 선수가 말이죠. 템플러를 많이 보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저렇게 드랍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내 위치가 좋지 않네요. 아, 그거는 저 지금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히드라들을 내려놓으니까 말이죠. 네. 자, 캐리어와 커세어 계속해서 이 캐리어로 공격을 하는 기욤 패트리 선수. 아, 그래도 기욤 선수가 뚝심은 참 대단하네요. 아마 기욤 선수 배터리 두 개나 지어놓고요. 이 1차전이요. 아주 경기 끝난 후에는 넌돌이 날 정도로 지겹게 느껴질 겁니다. 웬만한 선수는 이 정도로 괴롭혔으면 아마 뒤로 물러섰으리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강도경 선수 참 대단한 끈기입니다. 아, 기영 선수 던지는가 보군요. 네, 던져요. 예, 예. 더 이상 경기를 뒤집을 자신이 없는 기영 패트리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한숨을 내쉬는 기영 패트리 1차전 강도경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강도경 선수 1승.